자신이 맡게 될 직무에 대해 교육과 관리를 받는다면 보다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겠죠. 발달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충청북도가 직무 지도를 통해 장애인 자립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윤희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시 금가면에 위치한 농산물 유통회사입니다. 발달장애인인 엄태진 씨와 김병수 씨는 직무 지도원을 통해 교육 및 관리를 거쳐 최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일한 지는 한 1일 넘었고요. 그게 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잘 가르쳐줘서 빨리 터득했습니다. 힘든 거는 없고요. 일단 마음이 편해서 좋습니다.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시범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충주시 장애인 부모연대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활지도를 지원했습니다. 적응도 잘하고 이제 업무도 일반이랑 비슷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에 장애우를 더 많이 고용할 예정입니다. 충주시의 또 다른 훈련 사업체인 종량제 봉투 생산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인 최민혁 씨와 이성희 씨가 직무관리를 거쳐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직무나 지도를 통해서 일반인하고 거의 흡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일반인이니 뭐 장애인이니 따로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더욱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분을 쓸 계획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해봤는데 재밌고 직원들이 다 잘해주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돈 많이 모으면 저금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